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주 앞에 향기 나는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오른손 높여 들고 주님 앞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 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우리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기 시작하십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만 갈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깊이 다루시며 새롭게 소성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받지 마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임재가 바로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도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꿀고 간 주의 임재 한 번 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셔
바보처럼 주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수치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십시다. 예,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감출 것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슴 뛰는 사랑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 나는 제사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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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우리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주님을 사랑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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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해나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이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지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침대를
통째로 들고 끌고 와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든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멀쩡히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몇천 명을 이끌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든다면, 그리고 그 짓을 10년 동안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공포영화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다윗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등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꺼가서 안 갚은 것도 아닙니다.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미워하고 오랜 기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시절에, 적어도 10대 초반 또는 중반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지나가다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욕하는 것을 보고 홧김에 돌멩이를 던져서 정확히 이마 가운데를 맞췄죠. 그렇죠? 다른 곳은 다 갑옷으로 투구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빈틈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다윗이 던진 돌이 그 이마 정가운데 맞았고 그 거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죠.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과 사울의 군대와 함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꼭 여인들이 그 군인들을 축복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필이면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른 거죠. 이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조의 기틀을 다진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그날의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 작은 소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찬양을 듣는 것을 보고 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윗을 신하로 삼았는데 너무 일 처리가 깔끔하고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켜도 잘 해내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울은 거기 가서 무모하게 블레셋 사람 진지에 쳐들어가서 싸우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기를 기대했는데 멀쩡하게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딸을 줬죠.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 후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정직하고 공의롭고 일을 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불러다가 수금을 치며 노래를 해라 해놓고 노래 부르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다윗이 굉장히 작고 재빠른 사람이라서 여러 번 그 창을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와서 노래 좀 불러줘.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던져요. 이건 뭐지? 우연인 줄 어쩌다가 그런 거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창을 던져요.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는 다윗은 멀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울은 계속 다윗을 미워하게 됐죠. 자, 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가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나 그가 뭐 사울을 물리치고 왕이 된다거나 그런 인위적으로 왕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울의 신하였고 또 사울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굉장히 친한 베프였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사울의 사위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자꾸 죽이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사위고 아들의 친구인데 왜 자꾸 죽이려고 드는가?
다윗은 몇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 젊은 시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때 아마 10대 중반 또는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 나라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30살이 될 때까지 도망만 다닌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나 동굴이나 또 심지어는 그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민족들에게 얹혀 살면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그 인생의 금쪽 같은 20대를 도망만 다니면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왕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왜 죽이려고 드는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아름답고 깜찍하고 귀여운 이 20대를 그 사람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보내는 그 아름다운 젊은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빨리 가서 죽이세요.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정예 군사를 3,000명을 뽑아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물론 다윗 주변에는요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정신없이 밖으로 떠돌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원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 또 빚지고 못 갚은 사람들, 뭐 힘들어서 그 나라 안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가서 다윗 근처에서 다윗과 함께 살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빚쟁이들, 원통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안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몰려서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기 위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어떤 굴 깊숙한 곳에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이 사울이 그 3,000명을 데리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들어왔냐면은 원문에 보면은요,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의 관형, 두 가지를 의미하는 관형어입니다. 뭐냐면은 첫째, 낮잠을 잔다. 둘째, 용변을 본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용변을 본 것 같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굴 안에 들어와 있고 사울은 거기 들어와서 용변을 본 거죠. 자, 그 굴 안이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굴 입구에서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둘째로는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겠어요. 그 안에 엄청난 인원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 앉아서 용변을 본 겁니다. 자, 그것을 본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자, 지금 이 기회입니다.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 겉에 입은 긴 옷의 일부를 칼로 살짝 들키지 않게 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밖에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나가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불렀어요. 저 멀리 떨어진 사울을, 왕이여 보십시오. 제가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왕은 분명히 무방비 상태, 제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왕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았구나 하고 감동하고 사울이 울며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지켰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일들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의 추적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언제 누가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스릴, 서스펜스를 날마다 달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 자기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광야와 이민족 사이를 떠도는 그러한 다윗의 고통스러운 삶.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나라의 역적이 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누군가의 미움을 계속 받으면요 처음에는 견디다가도 나중에는요 분노가 생기고 독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을 때에 멀쩡한 마음과 멀쩡한 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은 왕이에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인격장애, 노이로제, 트라우마,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우울증 뭐 얼마나 많겠어요? 걸릴 수 있는 게 이런 정신질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견뎠을까? 단순히 견딘 게 아니라 다윗은요 굉장히 고매한, 고귀한 인격을 갖고 있었고 너그럽고 정의로웠고 민족을 사랑하고 마음이 넓고 관대했어요. 이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다가 그 비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를 지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지은 시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제목이 붙어있는 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시편 54편에는요 10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르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그 족속의 이름입니다. 족속의 이름. 이 다다음장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10사람이라는 족속들이 사울에게 또 일러요.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가서 좀 죽이세요. 그때에 다윗이 아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하는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좀 있으면 죽이러 올 건데. 또 시편 57편은요 좀 아까 그 사건이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억울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그 심정을요 낱낱이 하나님께 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억울해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죽이려고 들어요.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중요한 사건마다 다 있어요. 굴에 숨어 있을 때 또 사람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을 때에 시편 59편을 썼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간절하고 얼마나 이 심정이요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지 몰라요. 너무 솔직하고요. 너무 절박합니다. 자, 심지어는요 다윗은요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도 있어요. 시편 55편 9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혀를 자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했으면 주여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세요.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시편 58편에 보면요 8절에 그들을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라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만삭되지 못해 조산에서 죽은 그 태아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원수들을 향해요. 마음에 진짜 때로는 저주를 품는 거예요. 시편 59편 14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개처럼 울면서 성을 돌아다니게 해달래요. 이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 원수들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들고 나를 쫓아다닌 그 원수들 하나님 달팽이처럼 만들어주시고 개처럼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아, 달팽이래 이러면서 웃지만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는, 보세요, 이유 없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유 없이 미운다고 죽인대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원수들 혀를 잘라주세요. 물론 다윗이 그 원수들을 만났을 때에 가위로 혀를 자르진 않았어요. 실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요, 그 마음에 쌓이는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와 증오와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울며 때로는 절규하면서 풀어낸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나는 일 있으면요 시편을 보세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개처럼 울며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렇지, 이거지. 주님, 개처럼, 주님, 그들을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초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으면요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세요. 속이 점차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를 읽으세요. 너무 공감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스트레스를 다 푼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요 엄한 부모님, 동생, 친한 친구들한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모든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왜 안 죽였을까? 여러분 다윗이 그 굴에서 조용히 응가하고 있는 사울을 굉장히 손쉽게 죽이고 나면은요 그 인생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 한 사람만 죽으면. 또 이게 정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까? 나를 맨날 죽이려고 창 던지죠. 내 침대를 통째로 들고 끌고 가죠. 내 집 앞에서 날 지키죠. 3,0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한 사람 죽이겠다고. 얼마나 정당방위예요. 그 사람을 내가 할 수 없이 죽였다. 왜냐?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정당방위잖아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울이 죽고 나면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했기 때문이에요. 사울만 죽으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죽였습니까? 다윗의 말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비록 악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면 그 왕의 권위, 그 왕의 권위의 근원인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를 죽이는 것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거역하는 행위다. 비록 사울이 악하지만 내 손으로 그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4장, 25장, 26장을 살펴보면서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24, 25, 26장,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게 24장이잖아요. 24, 25, 26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이 굴 안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 26장에 또 나와요. 들판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 한번 사울을 살려주고요, 26장에서 사울을 살려줘요. 그런데 그 사이 25장에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껴있어요. 바로 나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살려준 얘기 24장, 사울을 살려준 얘기 26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좀 특이한 얘기가, 약간 다른 얘기가 껴있어요. 이것을 문학적인 장르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빵과 빵 사이에 야채가 들어있잖아요. 고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 사이에 약간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이 어떤 흐름들을 강조하며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근데 24, 25, 26장을 연결해서 읽어보고 묵상하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4장은 우리가 좀 아까 살펴봤고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였던 다윗을, 다윗이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풀어주죠. 그런데 24장에서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왕이 입고 있는 옷은 일반인의 옷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왕은 특별한,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복을 잘랐다는 의미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옷을 베어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요,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옷을 자른 행위 안에 간접적으로 왕권을 갖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투영되었을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자르는 행위 안에 약간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다윗이 옷을 베고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했고 사울은 자기 얘기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25장에 조금 흐름에 안 맞는 것 같은 사건이 하나 나와요.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00명이 거주하는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을 잘 보호해줬어요. 도적대나 다른 어떤 존재들이 이 소유물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지켜주고 잘 보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큰 축제를 열었어요. 그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요, 그 농경민들이 추수날과 같은 그런 축제일입니다. 추수하면 축제하잖아요. 그거 같은 축제날이에요. 그리고 그 막 축제하고 마시고 먹고 떠드는 그 축제날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자기의 부하 몇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저기요, 나발 씨, 우리가 그동안 이게 보호해주고 재산을 잘 지켜줬는데 이렇게 좋은 날 좀 음식도 좀 같이 나눠 먹고 좀 즐거움을 좀 함께 합시다. 굉장히 정중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막 욕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무례하고 저급한 말로 이 다윗을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민망하게 만들어서 쫓아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그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그동안 얼마나 힘썼는데 겨우 잔칫날 음식 조금 나눠 먹자는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어. 화가 나서 그 600명이 칼을 차고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오늘 밤에 그 나발과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화가 불같이 나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 아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큰일 났다. 당장 수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빨리 그 다윗이 오는 길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땅바닥에 납죽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나발이 너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음식을 받으시고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직접 원수를 갚고 직접 사람을 죽이는 피 흘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해요. 그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진짜로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식을 받고 그 여자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나발이요 불과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멈췄잖아요. 근데 열흘 후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다윗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그랬어요. 직접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엘이라는 여자를 보내셔서 그 살육을 멈추게 하시고 열흘 후에 누가 죽이셨어요? 다윗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나발이라는 무례하고 악한 자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원수 갚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 손으로 죽이는, 피 흘리는 그 일을 만약에 실행했다면 아, 그게 실수였겠구나. 내가 죽이지 않아도 악한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26장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요 다윗의 말이 약간 달라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번에는요 사울이 굴이 아니라 넓은 평지에 진을 치고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아왔죠. 그런데 그 진을 치고 누워 자는데 불침번이 없이 다 자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죠? 불침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불침번이 잠잔 거예요. 그래서 그 3천 명이 몽땅 자고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수하를 데리고 그 사울의 진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압의 아비새가 그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같이 가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방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윗이 또 이르되,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죽을 거다. 곧 죽을 날이 이르거나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그를 죽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죽일 필요가 없다. 죽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25장에서 그의 원수인 나발이 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한 방에 죽는 걸 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6장에서는요 보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진짜로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 길르앗 라못에서, 아, 길르앗 라못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사울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거나 나발을 죽이거나 했으면은요 그의 인생에 엄청난 오점과 엄청난 불명예를 안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재판관이신 사람의 옳고 그름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가 불필요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요 우리가 재판관의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분쟁이 있을 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결론을 내가 내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해요. 몇 년 전에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납치한 범죄 조직 그것을 추격해서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같은 일들이 영화랑 똑같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상담해 주던 교사가 자기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쫓아가서 그 교사를 만나서 흉기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자기가 심판하고 재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그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짧아요. 제가 어릴 때 참 홍콩 영화, 무협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그 무협 영화의 스토리가 대부분 비슷해요. 어느 어떤 어린이가 집에 있는데 괴한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 순식간에 이 어린이가 비참하게 돼서 거리에 나돌아다니는데 어떤 노인을 만나요. 우연히 그 노인을 도와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뭐예요? 숨겨진 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산삼을 먹고 이상한 영약을 먹고 노인이 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 밥 짓고 빨래하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크니까 초절정의 고수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원수에 당당히 찾아가서 그 도장 문을 깨고 그 원수를 처음에는 좀 고전을 면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먹여서 그 원수를 끝장을 낸다. 그리고 장엄한 음악이 나오면서 끝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원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만약 어린 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 다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노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복수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선과 악을 완벽하게 구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악인은 없어요. 누군가는 선과 악과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밖에서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서는 좋은 아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내가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재판하기를 원한다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장 완전하신 재판관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 재판장들은요 그들 역시 다 알지 못해요. 무지해요. 또 온갖 비리에 넘어가죠. 실수도 하죠. 인간적인 편견도 갖고 있죠. 경험의 차이가 있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죠. 인간의 재판장들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들을 못 믿으니까 직접 자기가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재판장이시며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괴롭히는데도, 그토록 스트레스를 주고, 그토록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요,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조금 더 옳다, 내가 약간 더 의롭다, 이걸 따지고 이걸 고민할 게 아니에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분명히 옳습니다. 사울, 누가 봐도 사울보다 다윗이 옳아요. 그러나 그는요, 자신이 더 옳다고 그에게 함부로 복수하거나 그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에,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상대를,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교단에 정치하시는 어른들을 보고 참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임원을 했는데, 학교에 임원을 했는데,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여기서라도 올바른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의 친구 전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1,000명을 모아서 데모도 해봤고요. 수도 없이 새벽 4시, 5시까지 대자보 써서 엄청나게 붙였어요. 물론 제가 한 일들이 저는 지금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뭐냐면요, 너무나도 부패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내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해도 내 안에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해먹지는 않았지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온갖 겉모술술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내 안에도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런 일을 행하진 않았지만 나도 언젠가 그런 큰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요? 죄의 씨앗이 내 안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으면서요,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악한 것들을 누르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상대가 악하든 말든,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든 말든, 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옳고 그름은 그분이 심판하시며, 가장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선한 진리를,
선한 일들을 세우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세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재판장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